약간 너무 돈이 물처럼 새는 것 같아. 맨날 배달시켜 먹고 그러지 않아? 원래 나 돈이 그래. 얼마나 썼는지 감도 안 옴. 나 지금 통장 확인 무서워서 못 하고 있잖아. 동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200만 원 이렇게 전후로 썼던 것 같은데 두 명이서. 근데 사실 동거를 시작했는데도 소비의 변화는 크게 없었어요. 맨날 배달시켜 먹고 여행 다니고 하니까 한 5일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얼마 썼지? 저번 달에? 아, 많이 나왔지. 저번 달에 쓴 것만 해도, 어우. 아니, 약간 생활비 통장을 좀 같이 만들어서 적어도 돈의 흐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게 어떨지. 아, 원래 연인 사이에서는 대통이 있잖아요. 여기는 생통이네. 아, 동거라면. 생활비 통장? 해봤어? 처음이지. 무슨 동거가 내가 처음인데 생활비 통장을 해봤겠냐? 나도 안 해봤어. 통장을 만들자, 지금 말 나온 김에. 내가 총대를 멜게. 배설 완료. 그 믿어도 되는 거지? 막 갯돈 들고 튀고 그러잖아. 개똥. 그러면 일단 150으로 맞추자. 생활비. 한뭐 하루 5만 원 내외로 쓰면 되네. 공금은? 아그뭐 전기세나 이런 거 관리비. 그거는 다 여기 생활비로? 통장에서 나가는 거지. 주말에 좀뭐 데이트도 하고 놀잖아. 데이트하는 거는 각자 내는 거지. 아, 그건 또 따로야? 당연하지. 생활비가 아니잖아. 확실하네. 그래도 세미 씨가 어설프긴 하지만 이렇게 항상 뭘 하려고 하시는 게 좋네. 리드도 잘하시고.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룰을. 잘안 지켜지긴 하지만. 집에 있을까? 난 솔직히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하루 종일 있어도 난 상관없고 하면서 있어도 난 진짜 상관없어. 나는 그런 정적인 활동 별로. 하여간 그건 너가 돈이 아까우면은 안에 있게 되겠지. 150? 오케이, 결정. 150. 잘 해보자. 화이팅. 처음 책정을 150 정도로 잡고 하려고 하는데. 첫 달은 뭐 이렇게 해보고 이제 스킬이 좀 늘면 이제 좀 줄여나가는 거죠. 이제 좀 졸라맬 때가 됐어. 근데 내 기억으로는 한균 주연. 거기도 150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절약하려고 하시네. 약간 신혼부부 토크 같다. 너 뭐해? 아, 뭐 하냐고. 어디 가? 소득 활동하러. 너옷또좀 판다. 뭘 팔아? 너 옷. 내 옷을 왜? 너옷안 입는 거 있잖아. 안 돼. 돼. 채소마켓? 응. 아까 전에 옷 미친 거 아니야?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 정도 팔아도 될것 같아. 아니, 내걸왜 팔아? 나는 안 팔아. 나 1년 동안 네 만나면서 너가 이거 입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 봄에 입을 거야, 봄에. 1년 안 입으면 안 입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맞아. 너 그리고 이옷 너한테 작아. 딱 보면 사이즈. 원래 약간 작게 입는 거야, 그거, 너. 언니, 너거 팔아, 너 거. 내 것도 팔고 너 것도 파는 거지. 아끼도 똥 된다. 남의 그냥 걸. 팔아라. 그런다 이거지? 책 팔아라. 책은 안 돼. 나책다 읽어. 너 회사 갔을 때다책 읽는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너무 뻔뻔해. 텐도 갖다 팔아, 그거. 텐도 나 예술 계속 하는데? 안 해. 또 시작됐어. 텐도 어딨냐, 근데? 이. 어때, 진짜. 이. 이거 봐,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럼 너무 뭐야, 안한지 팔아야 돼. 오래돼가지고. 이거 팔아. 이것도 아니야. 시세를 알아보고 올려야 됨. 40에 올려, 40에.
아, 40. 야, 이거 딱 기다려봐. 40이면 새 상품보다 비싼 거야. 너 진짜 해상물 좀 모르니? 이거 팔어. 아, 이거는 팔 수 있지. 일단 여기 올라가 봐. 얼마야 이거? 이거 나 한 3만 원도 샀던 거 같은데. 한 15,000원? 12,000원 정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정도 금액은 안 파는 게 낫지 않니? 티끌 모아 태산이야. 너 그러니까. 아니야,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야 진짜로. 어차피 입지도 않는 거 집에 있으면 영원인데. 맞는 말이긴 하네. 이건 좀 비싸게 받으신. 그건 뭐? 이거는 은근히 얼마에 올라왔냐? 한번 가격이나 보자. 한 25만 원. 미개봉은 36만 원까지. 넌 좀 썼으니까 한 프리미엄 붙여야지 그러면. 어? 25쯤 올리면 될 것 같아. 40에 올려라. 25.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걸로 하고. 아! 25에 올려서 안 팔리면은까지 있는 거 너 한 번. 아, 35에 올려 그러면. 팔리면 오케이. 35에 팔리면. 뭔 35에 미개봉도 그 정도 안 해. 이렇게 상표도 딱 보이게 찍어야 한다고. 안에 패턴이랑. 야, 너 잘한다. 나 지그마켓 온도 40도 넘음. 오! 뭐 거래를 몇 번을 한 거야? 나 100건 넘겠지. 전에 있던 계정까지 하면은 진짜 한 500건은 될 거예요. 와. 전 좀 빨리 처리하려면 약간 중고 거래가 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파는 편이에요. 500개를 파실 거면 애초에 좀 안 사는 거. 그러네. 소비를 줄이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일단 제 물건을 파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는 간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놀랐어요. 세미가 안 쓰는 물건을 활용을 되게 잘하는구나. 이 생각은 확실히 들었죠. 구매처도 적어주는 게 좋아. 신백화점. 야, 이게 온도 높은 자의 글인가? 내부는 브라운, 외부는 블루 컬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게 또 이렇게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달라진다고. 역시. 또 글 쓰시는 분이라, 네, 확실히. 그리고 심지어 세미 씨가 시나리오 작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쓰겠어요, 이거. 소설을 쓰는 남성분들이 건가? 코트 안에 하시면 정말 멋져요. 올림.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올라온 후드 집업. 와, 벌써 찜 3명. 우리 돈 벌면은 운동기구 같은 거 하나 사자, 집에. 에? 팔려고 들어가서 살 거. 지금 살 거 지금 쇼핑하고 있는 거야. 것만 찾고. 뭐야. 나 살 빼야 돼. 살 빼야지. 그니까. 약간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그걸 사라.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그 운동 진짜 해야 돼. 이건가? 이거. 아니, 그 위에 거, 위에 거. 이거 효과 있나? 와, 부러운 니 누가 오늘 거래 가능하냐고. 누구야? 미쳤다. 곧 팔리겠다. 네, 오늘 2시쯤 가능해요.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해. 내고? 어딜 내고 하려고. 어딜. 내고 좀 해줄까? 하지마, 안 돼.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내고 좀 해주자. 여기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고. 한 3,000원 해줘라. 왜 줘? 양재에서 오신대. 이야, 멀리서 오네. 아, 무조건 멀리서 온다 그러지. 44만 5천 원 드릴게요. 아, 5천 원 깎아준 거야? 오늘 거래해 주시면요. 어? 야, 이거 단추 언제 떼졌대? 하자 있음? 야, 이러면 안 돼. 이름 더 깎아줘야 돼. 왜? 미쳤다. 이거 말해줘야 돼. 아니, 우리 사기죄야, 이거. 빨리 달아야죠. 내고보다는. 아, 진짜. 언제 떨어졌대? 세이브 단추 있어? 이거 단추 있나? 있네, 여기. 이거 단추 달라고 해.
44만 원 가자. 5천 원이 뭐야. 한 만 원 깎아줘야 돼. 이거 수선비가 있잖아. 야, 이거 단추 하나 더 하는데 뭐 얼마 한다고 이거. 아, 얼마 깎아준다 했어? 괜찮대. 43. 아니, 왜 43? 내가 만 원 내 사비로 줄게. 원래 하자 있는 거는 그렇게 제값 주고 못 팔아. 너 그러니까요. 하자 있으니까 팔지 말까? 안 돼. 강남구청역 괜찮냐? 안 돼? 강남구청역 괜찮지? 가깝잖아. 응. 잘 갔다 오고.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해. 갔다 와. 그래. 저녁을 3일에 한 번은 해먹자. 적어도. 그리고 외출 시에 상대방이 집에 있을 때 안아주고. 아니 왜 이러셈. 안아주고 잘가라는 인사 해주기. 맞아. 이거 중요해. 이거 안 하다 보면은 진짜 소홀해진다고. 그래도 해야 돼. 아, 근데 그럼 싸웠어. 그래도 해야 돼. 싸웠을 때. 하지마. 왜? 야, 이런 거야 빨리 풀리지. 너 그러면 싸웠을 때 3일간 저기 손님방에 들어갔을 거야? 뭐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저걸 저렇게 디테일하게 첫날 다 정해요. 저런 거 지키기 힘들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안 지켰을 때의 벌칙도 정해야지. 돈으로 가자. 왜 이렇게 금전적이야 이거. 야, 돈으로 가가지고 얼마 정도 모이면은 오마카세나 먹으러 가자. 어때? 내 돈 못 먹을 거 같은데. 아! 공동. 그리고 또 집에서 웬만해선 욕하지 말기.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 500원. 500원? 아이. 500원을 언제 모아. 야, 금방 와, 금방 와. 막 개, 비속어 이런 거 다 포함이야. 규칙 저거. 니 금지. 아. 그걸 뭐라 해? 니 한 마디당 500원 해. 그러면 집 살 수 있어. 싸웠을 때 빼고. 어, 빼면 안 되지. 그때가 피크인데. 알겠다. 니, 야, 너까진 돼. 알겠어. 됐지? 아, 어, 너무 많다 근데. 이런 데 붙여놓고나 해야지.